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월 8일인데 저희 결혼 기념일이 6월 5일이거든요. 근데 작년 6월 5일날 저의 둘째 조카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돌잔치를 좀 다녀오느라 저희 결혼 기념일날 둘이 시간을 좀못 보내서 오늘 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장하는 동안에 오빠가 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가지고 이렇게 화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왔고요. 이제 볼터치를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니크의 멜론팝. 그 위에 디올 로지 글로우 핑크 색상으로 한번. 하이라이터도 이 디올 제품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실러가 조금 지워진 부분들을 한 번 더 해주고요. 40%의 오트 베이지로 입술 컨투어링을 살짝 해주고요. 네, 아마 단종 제품인 것 같기는 한데 맥의 피치 플러쉬라는 틴트 이런 느낌. 어반 디케이의 Free Love라는 색상입니다. 이런 피치 골드의 색상인데 이걸로 입술 경계에 조금 칠해줄게요. 로즈 볼룩대 캔디 글레이즈 입생로랑 제품인데 이런 코랄색인데 이걸로 위에 살짝만 조금 더 덮어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마무리로 아멜리의 베이크드 파우더 밀키 바이올렛 마무리 파우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랏빛이 도는 화사한 파우더입니다. 화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하파크리스틴에서 렌즈를 좀 여러 가지를 사봤는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A2G 크리스틴 라인에서 브라운 색상을 샀었고 원앤온리 크리스틴에서 베이지 색상 이거는 원앤온리 크리스틴에서 그레이 색상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사봤었는데 지금 제가 머리를 최근에 염색을 하고 와서 바이올렛 그레이가 섞인 애쉬 블론드인데 오늘은 그레이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 귀엽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렌즈를 끼고 왔는데 화면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컬러렌즈 진짜 오랜만에 껴보기도 하고 하파크리스틴은 처음 써보는데 착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가서 옷도 갈아입고 나갈 준비 마무리를 하고 올게요. 아주 심플한 골드 링 귀걸이랑 스터드 귀걸이를 해줬고요. 저번 영상에도 이렇게 비슷했던 것 같은데 블랙 나시랑 반바지를 입었고요. 되는 화이트 자켓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가브리엘 샤넬. 맛있네, 맛있어요. 드디어 껴있는 람. 맛있겠다. 고가. 잘 먹겠습니다. Mile High Chocolate Cake. 배 안 부르세요? 불러요. 직전인데요? 근데 뭔가 하나 먹어야 돼. 왜? 그래야 더 놀지. 그러면 그냥 잘 것 같은데? 아 배불러. 근데 귀엽다. 뿌려 먹는 건가 봐. 초콜릿. 그림자 때문에 뿌린 게 하나도 안 먹어.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갑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You. 다시 나갑시다. Yes, sir. 꽃 냄새 나지? 9510. 어? 9510. 많이 걸었다. 거의 만보 걸었네.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조만간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끝나.